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느 뭐 농장 뭐 이런 곳에 왔습니다. 자, 뭐, 엄마야. 금방 당나귀가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당나귀 울음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는데 이제 울지 않네요. 자, 이게 당나귀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당나귀라고 하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친구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죠. 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 아, 이것만 보시면 뭐 소머리 같아요. 자,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 친구는 뭐 오리지널 당나귀는 아니고, 분명히 말은 아닌데, 뭐 노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당나귀하고는 약간 다른데 당나귀하고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당나귀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당나귀는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당나귀 오 당나귀 고추도 자 우리 당나귀 고추가 말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오아 그래 그래 친구가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가려주는 센스가 있네요. 아, 뭐 날씨가 우울합니다마는 뭐 딱히 뭐 계획하고 찍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충 이제 마무리하는데 당나귀는 크기도 다양하고 이게 뭐 엄청 큰 당나귀는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큰 당나귀도 있습니다. 당나귀는 이 정도면 이제 중형 사이즈라고 할수 있죠. 중대형이라고 할수 있죠. 당나귀는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 오 얘도 아까 그 친구구나. 오 얘는 왜 이렇게 크냐. 오우 아우 자 갑자기 당나귀에 대해서 존경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자 굉장히 존경스러운 훌륭한 친구네요. 와, 와, 자, 자, 동물의 정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당나귀 집에서 당나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접으시고 이제 집에 키우고 있는 작은 예쁜 동물들 키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당나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또한 마리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십자 당나귀라고 그래요. 이제 십자 당나귀는 보통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요 친구도 십자 당나귀인데, 왜 십자 당나귀냐면, 드론 출발! 뿅! 자, 등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십자 당나귀입니다. 십자 당나귀라고 그래서 다 작은 게 아니고, 근데 보통 당나귀, 오리지널 당나귀들은 다 등에 이렇게 십자가 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 당나귀. 그리고 아까 그 존경스러운 형님. 어? 들어갔네. 아, 이상 당나귀와 함께하는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이리와. 헤이, 요맨. 아우, 넓고 좋네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